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오랜만에 1층으로 왔어요. 오늘 어느 집 가나요? 아,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네. 이날을 위해서 거의 10달을, 근 1년을 기다렸다가 아꼈다 대드리는 집 오늘 드디어 소개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저희 미나리닷컴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 집. 맞아요. 60만 조회수에 빛나는 동대문의 에르메스. 엄청난 재미입니다. 오죽하면 동대문의 에르메스겠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때 너무 좋은 아이템을 보여줘가지고. 아, 그렇죠. 저희가 올 상반기에 초봄에 봄 스타트 할 때 이 집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집은 겨울이 절정이에요. 아, 봄에도 이뻤지만 겨울이 맞아. 대박인 집이구나. 왜 동대문의 에르메스라고 칭했냐면 디테일이나 뭐 디자인의 색감 이런 게 막 희한해서가 아니에요. 이 집이 소재가 동대문에서 이 집보다 좋은 소재 쓴다? 이런 집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년 365일 중에 그냥 300일은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시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세요. 바로 그 집에 가볼게요. 들어가세요. 가볼게요. 네. 박박 어. 외워두세요. 공식처럼. 안에 어두운, 어두운 거는 밝은 거 이렇게. 억지로 밀지 마세요 진짜. 짧다 짧아. 짧아요. 짧아. 기성복을 입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바지가 길게 나와요 요즘. 그렇죠? 일단 야, 첫 번째 제가 고른 아이템 요거거든요. 야, 요거 기똥차네요. 요게 셋업인가요? 셋업이에요. 추리링이에요? 맞아요. 근데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아, 이게 희한하게 바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지가 여러분 올해 가장 유행하는 와이드. 이게 폴리백이거든요. 폴리백인데 여러분 이 소재도 폴린 거예요. 요게 보시면 정말 얘는 수건 같은 텔이에요. 약간 소재감이 잘 지어진 다발 같은 그런 느낌. 저희 구독자님 분들 중에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야, 테리를 몰랐는데 너 때문에 테리만 사 입는다 지금. 테리 중독자들 많으세요. 프리스 원단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업. 저 본 적 없어요. 저 어저께도 백화점 갔다 왔는데 이런 뽀글뽀글한 테리나 후리스 원단으로 이렇게 트레이닝복? 하지만 왠지 그냥 동네 마실만 다닐 것 같지 않은 예사롭지 않은 이런 느낌의 저는 못 봤어요. 예쁩니다. 이거 반지법. 이거 반지법.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딩감 좋다. 뒤에가 살짝 더 길어요. 앞에는 좀 더 짧고 상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좀 짧죠. 왜냐? 올해 트렌드니까. 트렌드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상의는 짧고 그렇게 박시하지 않으면서 이 하의가 와이드로 떨어지는 느낌이 좋으니까 딱 세트로 입었을 때 귀엽긴 해요. 편하게 입는 소재, 추리닝 같은 느낌인데 캐주얼만 하진 않은. 난 이거 입고 사실 뭐 백화점 쇼핑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추리닝을 봤는데 그중에 제일 고급스럽습니다. 저가의 제품들은 이렇게 해놓고 안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먼지 같은 게 묻어나오죠. 근데 이 몸에 닿는 이 원단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원사이즈긴 한데 제가 입어보니까 뭐 길이만 상관없으시면 77분들까지 입으면 다 맞아요. 그런 거는 캠핑 가서 입어줘야 돼요. 그렇지. 여기다 머리부터 찰떡이에요. 누나한테 좀 많이 긴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 평균 키 162, 163만 되시면 운동화신 거 신을 수 있어. 근데 158 미만이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시냐? 허리 접어라. 꼬무줄이에요? 이거 접어요. 이게 길이가 짧은 것 같으면 이너를 입으세요. 안에 폴라를 입으시면 올려도 살 보여도 괜찮겠죠? 요거는 일단 누나 입은 게 무슨 색깔이죠? 아이보리인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사실은 와, 이거 완전히 입으면 테디베어로 변신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연말에 겨울에 입잖아요? 되게 따뜻하고 이게 되게 귀여워 보여요. 또 그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 카키 매니아들. 카키. 헤어가 밝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카키를 입으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눈에 띄더라고요. 블랙 매니아. 블랙이지만 안 돼. 또 블랙 없으면 섭하니까요. 그런데 블랙은 제가 입어보니 약간 뭐가 많이 묻을 수 있어요. 검정은 많이 묻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 맞아요, 블랙을 맞아요.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돌돌이 들고 다니세요. 어쩔 수 맞아요. 없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누나 그렇게만 입고는 너무 춥지 않을까요? 평소에? 사실 웬만한 날씨에는 여기에 폴라 정도 입으면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추울 때는 또 방법이 있죠. 줘보세요. 요거. 코트. 코트 대전 때 코트 다 장만하셨죠? 입으세요. 괜찮죠. 소재가 주는 입체감 있잖아요. 약간 제가 입은 거는 밝은 톤이라 밖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걸로 눌러주면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박박어. 외워두세요. 공식처럼. 알겠어요. 박박어. 안에 어두운, 어두운 거는 밝은 거. 이렇게. 억지로 밀지 마세요, 진짜. 어? 누나 갑자기 얼굴이 확 살아 보여요. 얼굴이 코트의 힘 드디어 나온다. 제가 이제 왜 에르메스라고 했어요. 원단이 좋은 거 써서 소재 좋아서 이제는 소재 싸움이에요. 작년에 우리 엄청나게 문의 많았던 수리 알파카. 수리 알파카 드디어 수리 알파카가 나온다. 사실 가격은 많이 비싸요. 가격은 묻지 마세요. 이제 개 중에 좀 족보 있는 개들이 이런 딸이 있던데. 맞아. 약간 뭉침이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수리 알파카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럽고 보온력이 정말 달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뭐 캐시미어를 사도 그렇고 코트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매끈한 느낌. 이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보이세요? 확 비교되죠. 얘는 어떻게 보면 더 거칠어 보이고 입어서 보풀이 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수리 알파카의 매력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새 옷인데 그쵸. 좀 소재감이 돋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더 좋더라고요 저는. 얘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얘 정말 스탠다드 핏이에요. 오버핏도 아니고요 에그핏도 아니고 그냥 딱 입었을 때 대문자 I에 가까운 쉐입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566 분들한테 딱 좋은 사이즈. 키가 작은 저한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코트이기 때문에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스탠다드하고 깔끔한 디테일. 요게 카키색. 맞아요. 카키색. 이 카키 브라운 같아. 이게 카키 브라운. 브라운과 카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이 복잡하지 않죠. 호불호가 없는데 그냥 좋은 원단을 쓴 그런 포트 같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아시겠지만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이 시장 사입을 한 10년 이상 하시는 타짜시라면 이 집을 모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남들 쓰지 않는 소재로 엄청나게 대박을 낸 집이라 진짜 브랜드 못지 않아요, 소재 하나만. 브랜드예요, 브랜드. 웨트인데 밝은 톤이 또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급스럽다, 이거. 그렇죠. 제가 입은 컬러는 그냥 고급스럽게 무난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밝은 베이지거든요. 얘는 이너를 좀 어둡게 입으시는 분들 있죠. 블랙이나 짙은 브라운 톤으로 입으시는 분들 이 컬러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게 정확히 무슨 색깔이에요? 밝은 베이지. 밝은 베이지? 그렇죠. 이 야, 컬러도 살짝 너무 살짝 민트기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없어요? 그린기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심플한 그냥 셔츠나 폴라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딱 요거 하나 걸쳐주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주주총회 가야 돼요. 가장 기본이 블랙. 블랙. 블랙이지 만드. 근데 특히 블랙 코트는 소재감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깜짝 코트는 웬만한 디테일 갖고는 승부가 안 나요. 아무도 내가 코트를 샀는지 조차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땐 특히 요런 소재가 소재가 좀 돋보이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돈 쓴 보람이 있다. 데이트 나왔어. 오늘 여자친구가 이거 입고 왔어. 그냥 기본 코트네 그랬는데 옆에서 팔짱을 딱 끼는 순간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이 수리 알파카의 특징이 보기에는 좀 거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소재감이 느껴지니까 만지면 되게 부드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되게 따뜻한 담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고급진 매력이라고. 썸남이 이제 칵테일 한 잔하고 딱 분위기가 이겼어. 그러면 어깨에 손을 탁 올리는 거죠, 이렇게. 코트를 이 정도 입으시면 너 왜 내 말 안 들어주냐? 썸 안 타니까 내가 저는 코트를 요 정도 입으시면 집에 있는 거 웬만한 진짜 좋은 백 하나 탁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격이 완전 달라져요. 얘 진짜 얘를 10만 원 단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니트는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건 어떤 사람들이 입는 거야? 이거 진짜 비싸 보이는데? 이거 뭐 좋은 보이는데? 바로바로 내가 입어! 내가 입지!
미쳤다. 여러분, 야, 너 잘 찍어. 이거 너 전달해야 돼, 잘, 진짜. 이 극강의 헤어감 보이세요? 이 볼륨감? 여러분, 니트는 이런 거 입으셔야 돼요. 미쳤다, 진짜. 제가 이거 딱 걸려있을 때부터 이거 심상치 않았거든요. 사이즈 겁나 커요. 88도 맞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털을 만나서 이렇게 럭셔리해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저 이거 금액 듣고서 기절할 뻔했거든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가격에서 도매 가격 맞아요? 이런 소리가 나 진짜 어디 가로수길 편집샵 가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네요. 이게 소재가 알파카의 모헤어가 30몇 프로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소재 볼 때 제가 맨날 매장 가서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넣어보고 구벼보고 대보고 이거 심지어 정말 좋은 모헤어가 32%. 모헤어가 32%요? 근데 더 웃긴 건 알파카도 32%예요. 안따갑죠? 안따가워.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언니 그 니트 따가워요? 이 정도 알파카가 들어가면요 어느 정도 따가워야 돼요. 많이 따가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아 이거 분명히 입으면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한데 분명히 따가울 텐데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옷을 입었잖아. 여러분 구름에 온몸을 싸고 있는 느낌이에요. 구름에요? 조금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니트 무게가 있으니까 균일하게 짜여 있지만 여기서 이제 딱 붙어서 아래로 좀 떨어지니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상반신 부분은 살짝 이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속옷 오늘 무슨 색깔 입으셨어요? 저요? 왜요? 맞춰봐요. 안 비치네. 아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굉장히 두툼한 니트예요. 미나리닷컴에서 구입한 에센셜 폴라나 뭐 레이스 폴라 이런 거 같이 곁들여 주시면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다른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브랜드에 또 혼용률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거의 찾으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거 100만 넘어요, 진짜. 100만 원이요? 훨씬 더 넘어요. 백화점에서 내놓으라는 브랜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집은 단가 생각 안 하고 만드는 집이야. 내가 진짜 고급 니트 하나 준비하고 싶다. 요겁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제가 입고 있는 게 아이보리. 고급스럽다. 얘가 핑크 베이지. 요것도 귀엽하다. 얘는 조금 더 사랑스러워요. 얘는 약간 우리 여자들 볼터치하면 요런 톤으로 많이 볼터치하잖아요. 딱 그 컬러예요. 약간 코랄빛이 살짝 도는 스킨에 가까운 베이지.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요 컬러. 뭐 살짝 코코아 컬러인가요? 좀 더 다운된 피치 컬러예요. 피치 컬러. 네. 언뜻 보면 약간 브라운 같죠? 요 색 컬러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톤 비교해드릴게요. 보이세요? 약간 핑크 베이지. 그리고 얘는 약간 브라운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헤어끼가 있기 때문에 그 희끗희끗한 고 톤이 섞여가지고 지금 이게 투톤으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블랙 없으면 섭하죠. 근데 나는 블랙은 비추. 넌 블랙도 좋은데? 티를 내야 돼, 이런 거. 맞아요. 검정은 티가 안 나지만 이것도 입으면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요거 제가 라방 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입으면 블랙이 예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디테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유광이에요. 그리고 이게 트렌디하면서 가장 적당한 길이. 사이즈는 좋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부터 요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저 미쉐린 타이어 아니니? 요렇게 생긴 볼록볼록볼록 요렇게 생긴 디테일들 많이 보셨죠? 요게 유행이에요. 엄청나게 핫하고 가장 잘 팔리는 디자인이에요. 유광 점퍼는 왜 입는 거예요? 이 반딱반딱해 보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멋있어요? 나는 특별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힙해 보이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난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정말 트렌디하면서도 스탠다드예요. 이 집 옷이 왜 잘 나가냐면요. 과하지 않아요. 크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특히 젊은 브랜드들, 젊은 층을 겨냥한 요런데 이제 다른 집들은 다 잠바가 요래요. 이러면 100% 추워요. 우리 얼어 죽어요. 엉덩이 다 덥죠? 얘는 호불호 없는 길이고 사이즈로만 보면 진짜 77도 맞거든요. 88도 맞을 것 같긴 해요. 88 안에 얇은 것 거 입으면 88도 맞을 거예요. 이 정도 기본적으로 크기가 되면 5리터리잖아요? 무거워요. 제가 거예요, 이걸 입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운 거야. 이게 왠지 아세요? 왜요? 얘 구스예요. 떡이 아니고 호텔 이불 뭐 줘요? 5리터 이불 줘요? 떡다운 줘요? 호텔 안 가봐서 몰라.
무슨 색깔이에요? 와인색입니까? 이게 무슨? 맞아요. 약간 숙성 잘 된 와인 컬러. 이 스티치도 어느 하나 허술하지 않고 요거 잘못 꼬매면 보통 이렇게 해서 한 사이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약간 뚜껑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준 듯한 그런 느낌. 로얄 블루 대박이죠. 이거 약간 무슨 색 같냐면 잉크 컬러 있죠. 잉크 잿빛 잉크. 딱 그 컬러예요. 너무 세련됐어. 이게 광이 안 났으면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이 컬러가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로봇 태권브이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너만 이쁜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행이라고요. 여러분 김 PD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패션만 생각을 해도 사실 추우면 패딩 입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청바지 입든 뭐 추리닝 입든 어떤 걸 입으셔도 해피스러워 보이는 그런 잉크 컬러. 저는 이 색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무난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광택감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컬러마다 보니까 블루가 가장 광택감이 많이 나요. 누가 입으셔도 뭐 아예 입으셔도 블랙에 입으셔도 호불호 없고 뭐 피부톤도 상관없는 컬러는 사실 이 베이지긴 해요. 카키. 이 카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차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남녀공용으로 입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남자분들 저 이 카키 완전 추천해요. 이렇게 입으시면 액티브하면서 되게 세련돼 보이는. 저 우리 신랑 패딩 사주려고 백화점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딱히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카키도 이쁘네요. 예쁘죠.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야심차게 들어간 돌아온 동대문의 에르메스! 요 매장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너무 좋은 옷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번에 왔을 때 없으면 어떡하지? 요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냥 제 사서 걱정이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아이 가격은 뭐 우리 구독자님 지갑 걱정이 네가 왜 그래요? 고급이란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옷이 고급스럽다는 거, 럭셔리하다는 거. 왜 제가 에르메스를 갖다 붙였는지 참 내가 지어도 잘 지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디테일과 디자인은 그냥 스탠다드에 가까워요. 과하지 않지만 소재로 쓴 부분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고 제발 좀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내용은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직관할 수 있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더 라이브도 이쁘게, 많이 오세요. 이쁘게 코디할 자신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